자, 11번 갑니다. 자, 얘도 남발이니까요. 어느 팀은 안 되고 천천히 갑니다. 찾아요, 뭐 있어? On the path of truth and excellency. 또? If. If. 어, before 앞에 if. With. Okay, with. 밑에 두 번째 줄 with 이렇게 보이네요. 자, 간다. 첫 번째 줄에 on the path는 뭐예요? 첫 번째 부사 구가 앞에 나오면? 소재, 그렇지. 소재, 함대, 소재. 다음에 if. 예시겠죠? 예시. 어, 밑에 또 예시구요. 마지막에 with, 뭐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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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를 가지고 인과, 인과. 자, 유진이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Excellence는 우수성, 우수함, 그냥 성공, 그래야 돼요. 그렇지.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야,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길 위에서. 약간의 어떤 장애물은? 처음에는 압도적인 것이야. 오케이, same.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이니셜이 생각처럼. 이니셜이. 좀 느낌상 처음에는 이렇게 보인다. 처음에는 그래 보인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 느낌이 오죠? 그럼 뒤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쌤! 볼 펼치고, 추측. 이렇게 추측. 보세요. 자, 여기는 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뭐가 뭐하다 하는 건 되겠지? 뭐가? 뭐가? 장애물이 그렇지. 장애물이 어쩐다고? 어, 처음엔 압도적으로 보여야 돼. 압도적이다. 근데? 초기에. 초기에. 초기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추측이야, 추측. 추측. 그냥 그 생각이야. 아, 그럴 거, 그럴 것 같아. 그렇게처럼 보여. 꼭 그럴 것 같아. 야,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뭐 대학을 가는 것도 뭐 마찬가지야.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처음에는 와,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This feeling 물결 치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overwhelming 물결. Overwhelming. 아, 너무 힘들어. 점수가 안 나와. 다음. 심지어 세모. 가장 위대한 퍼포머조차도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죠? S, 넘어가고. If, 얘를 들어줍니다. 자. 만약, 네. 내가 있는다면. 오케이,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애물들이. 네. 너무. 고대해서? 오케이, 투투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지금 장애물이 뭐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overwhelming이야. 그러면 너무 커가지고 네가 뭐 할 수 없다. Overcome, overlook. 자, 보세요. Overcome 뭐야? 극복하다고 해요. Overlook은 뭐야? 간과하다. 어, 간과하다. 무시하다. 깜빡하다야, 깜빡하다. 장애물이 크면 무시할 수가 있나? 없지! 근데 너무 큰데, 그죠?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Overcome, 물결을 치고 앞에 있는 overwhelming 때문에 연결되는 거지. 너무 크다고 생각해. 어, 난 극복을 못할 거야 라고 네가 믿는다면? 너는 너 자신이 증명할 것이다.
오케이, 입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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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하다. 그 얘는 목적어 있죠? 이제 얘는 뭐야 그럼? 목적? 어, 얘 목적어, 목적 포어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면 너는 입증한다. 뭐가 뭐뭐라고 뭐뭐가 뭐뭐라고. 그리고 여기 뭐 나오냐면 yourself 들어가세요. yourself. 그 여기는 뭐라고 하지? right. 자, 이거 해석. 너가 옳다고 입장. 그 말이 돼? 좋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이야, 이게 너무 장애물이 커가지고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너 자신이 옳다고 입증할 것이다. 뭐 말이에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yourself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오면 너의 말 또는 너의 생각이야. 여기서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나온 거지. 네 생각이 뭔데? 장애물이 너무 커가지고 극복할 수 없다는 네 생각. 네 생각이 옳다고 입증하게 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계속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네가 아 장애물이 너무 커 난 할 수가 없을 거야 그 계속 그 생각하면 너 스스로 계속 그게 맞다고 합리화시킨다고 해. 응? yourself를 자신의 생각이라고 해야 돼요. 이번 세 번째 심지어 you are wrong. 네가 틀렸을 때도 이게 잘못된 거야. 그게 그 생각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 말은 장애물이 너무 커서 압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나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장애물이 압도적으로 생각이 든다야. 네. 생각 계속. 자. 그렇죠. 대부분의 겉보기에 그렇죠.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이 접근해줄까? Seemingly impossible obstacle. 뭔가. Seemingly impossible obstacle. 그게 위에 뭐야? 그렇지.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와있는 Initially seem overwhelming. 이거지. 겉보기에 처음에 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시작 defeat 그렇죠 defeat 원래 뜻은 패배시키다 장애물들이 패배될 것이다 될 수 있다 극복하다는 의미겠죠 defeat는 극복될 수 있다 뭐 함으로써? 그렇지 가능성을 봄으로써 자자자자 봐봐 다시 올라올게 장애물이 너무 악보적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그렇지 마이너스 그럼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아, 문제가 될 거지 문제점 그렇지? 문제점이야 그럼 지금 여기 뭐가 나왔냐면 야 디피트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옆에 by sing 뭐만 함으로써 여기다 써 해결책 그래서 해결책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이제 본인이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는 장애물들이 장애물들이 벗어나고 극복 가능하다. 극복 가능하대요. 장애물들이 극복 가능하다. 해결책이지. 야, 장애물을 극복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극복하는데? How 방법이 되고 by 함으로써 by 함으로써 by 오케이 자 볼게요 가능성을 봄으로써 가능성을 보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다음에 focusing on 집중하는 거죠 focusing on 뭐에
자, what부터 control까지 2번. 직역 그대로 what 것, is 있는 것, within your control. 너의 통제 안에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건 말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함으로써. 다음. 그렇지. take step 하면은 첫 단계를 밟다. 첫 단계를 내리다. 첫 번째 단계를 내디딤으로써. and 세 번째. then도 세 번째고. 그리고 나서 focus on the next step. and the next step. after that. 이거죠. 그 다음을 차근차근 밟는다는 얘기지. 자, 병렬 구조가 쭉 보이니까. 자, 갑니다. sing A. sing A. Focusing, B. 그 다음에 taking, C. 다시 focusing, D. 그렇지. A, B, C, D까지 쭉 나왔어. 첫 번째, sing, A. Focusing, B. Taking, C. 그 다음에 focusing, D. 자, 좋네요. 자, 해결책들이 A부터 D까지 쭉 나왔어, 이렇게. 자, A부터 D까지 나왔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지. 천천히 하는 거잖아. 어떻게?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상황을. 아, 나 할 수 있다, 말이야. 아, 장면이 너무 압도적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장면 극복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어. 자, 그럼 좀 더 나오겠죠? 입. 아, 만약 너가 너의 뭐가 weak 1번입니다. if부터 weak. 야, 너의 뭐가 약화되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그게 들어가. 뭐 하라고 그랬지 지금? 천천히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앞에 A, B, C, D에서 마지막 D, focusing 그게 밑으로와 B로 집중하는 거야. 집중. 야, 네가 집중하는 게 약해지면 이 말이야. 집중력이 떨어지면 됐어?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럼 집중 뭐야? argument 주장, commitment 뭐야? commitment? 네? 헌신 또는 몰두. 헌신, 몰두죠. 여기서는 focusing 하고 연결됩니다. focusing. 야, 집중력이 이렇게 focusing 하는 게 약해지면 꿈이나 미션을 생각해봐. 응? 생각해봐. Remember 옆에다 붙어. 해결책. 자, 보세요. 긍정적으로 하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지. 계속 집중. 긍정적으로 밟아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그 다음에 너의 꿈을 기억을 해. and 세번치고요. why it is important to you? why부터 you까지 2번이야. 그렇지. 왜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지. 너의 목표 있잖아. 내가 대학 가는 거야. 야, 대학을 왜 가야 되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거기도 병렬이야. your dream or mission. 물결을 쳐요. 물결을 붙이고. 자,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써네. 아, your dream mission 요거를 소문자 A. 그 다음에 뒤에 Y 이렇게 물결을 치고 요걸 소문자 B. 그럼 얘네 둘이 병렬이야. 얘네 둘이 병렬이야. Y 하나만 쳐요? 다 쳐야 되는데 다 지금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Y에다 쳐준 거야. 됐어요? 응.
그럼 왜 소문자로 했냐면 뒤 보세요. find라고 또 갑니다. find 찾았니? 그 밑에 가면 rejoice 찾았니? 옆에 또 가니까 embrace라고 있습니다. 됐니? 그리고 또 명렬이야. remember 자 remember 대문자 E 대문자 E 옆에 find 대문자 B rejoice 대문자 C 그 다음에 embrace 대문자 T 네, 다 보여요. 다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다가 약해지면 이런 거 생각하라고. 자, find simple joy니까 단순한 기쁨을 찾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 지금 긍정적으로 하는 거야. 집중하면서 긍정적으로. 네? 깊은 예를 찾아. Your daily pursuit이야. 너의 일상적인 pursuit, 추구 속에서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그 중에 기쁜 일들을 찾아. 기쁨을 찾아. 그 다음에 또 rejoice는 기뻐하다야. 기뻐해. In the little victory or small step forward. In부터 forward 1번 거. 약간의 승리 또는 작은 스텝이야. 작은 스텝인데 앞으로 가는 약간의 스텝이야. 약간의 진보지. 성적이 한 1점 나아졌어. 그럼 기뻐하란 말이야. 그 뭐야? 긍정적으로. 계속 그 얘기야. 그다음에 embrace 포옹해라. 포옹해. 껴안어. 뭐를? The process 과정을. Ongoing learning 계속 배우는 과정을 포용해란 말이야. 포옹하라. 계속하라는 얘기죠. 자. 계속 간단히 얘기하면 야 긍정 집중 꾸준히 지속적으로 세 가지 의미죠. 마지막 긍정적인 인식과 자 perspective는 관점 긍정적인 관점이지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게 다 그거잖아. 야 기뻐해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perspective conservative는 보수적이니까 안 되죠. 긍정적인 관점과 persistence 이 뭐야? persistence 이거 꾸준히 집중해서 계속하는 거야. 그 뭐야 이게? 끈기. 결국 이제 끈기와 긍정성이 이거 요약하니까 긍정적인 관점과 끈기, 긍정적 마음과 끈기. 이 두 가지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You will get through. 통과하는 거야. Get through. 통과하는 거야. Focus through. 포커스 집중하는 거야. through는 관통해서는 계속. And find a way. 거기서 끊어. 방법을 찾을 것이다. Through all the obstacles.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자, 여기도 병렬 문제야. 되게 복잡하게 되죠. 자, 다시 간다. 자, 마지막 병렬 문제 찾는다. 자자자 물결 get through 물결 get through A 그 다음에 focus through B focus through and 세 번 치고 다음 find a way through 여기까지 find a way through 이거 물결 여기 C 됐어? 그래 자 X가 뭐야? Will 그렇지 Y는 뭐야? Y는 All obstacles. 이게 Y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You will get through obstacles. You will focus through obstacles. Did I find a way through obstacles? 헐! 자, 정리. 장애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장애물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추측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극복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데 해결책이 뭔데? 그래서 A, D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긍정적이면서 집중적으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긍정적 관점과 끈기를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